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령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 속의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죄는 아담의 원죄로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의 영적 DNA 안에 충분히 숨어 있고 충분히 잠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갈바리아의 그 언덕에서 치유하시고 늙방으로부터 쏟아내놓은 물과 피를 통해서 저희들이 치유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40일 동안 주님을 향한 중심, 이제는 내가 나를 지독히도 사랑했던 내 에고의 그 삶을 버리고 하느님 중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의 길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길로, 예로보암의 길에서, 이제는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죄 중에 어미 뱃속부터 지음받았던 저희들을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새 창조 가운데 주님 다시 우리를 추스리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셔서 이 40일의 작정 기도 가운데 저희 가정 안에 머무는 무거운 무덤, 죄의 무덤, 어두운 무덤을 열어주시옵소서. 야훼께서 무덤 열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무덤 이기셨으며 성령께서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으니 저희들이 살아나리이다. 아멘. 어머니의 전과심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게 40일 작정 기도가 시작되는 철야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일단 주님께 오늘 저는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불 박수 한번 올려보세요. 주님이 안 죽으면 못 빼시겠어. 안 죽으면 못 빼겠어. 옆에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어째 보기만 왔느냐고. 시작. 이번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연결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놀라운 하느님의 치유가 있을 것을 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무덤을 여는 강의를 할 건데, 보석, 희생, 전대사, 한대사, 이런 부분들 안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 누굴까? 라는 부분 안에서 많이 성경에 있지만, 오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가 막힌 은혜와 치유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은 부르다 부르다 죽을 니츠바라는 여인입니다. 니츠바. 니츠파. 원래 이제 니츠파. 근데 이제 니스바라고도 하고 니츠바라고도 합니다. 니츠파죠, 이제 원체가. 근데 제가 니츠파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까. 응? 팥값도 비싸 죽겠는데 파. 니츠바.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니츠바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기가 막히게 가뭄을 풀어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여인의 아주 기가 막힌 그 절절함, 그리고 정말 그 여인이 풀어낸 그 가뭄의 해갈, 그게 오늘 여러분 것이 되시길 축하합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 하 21장. 잘 이렇게 포커스나 앵글을 잘 붙잡지 않는 여인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무덤을 열겠습니다. 크게 아멘. 사무엘 하 21장. 사무엘 하 21장 부록에 봅시다. 기근과 사울 후손의 처형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과거에 제가 이거는 많이 이제 단편 강의로도 했고요. 치유 강의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니츠바라는 여인이 뒤에 나와요. 그 여인에게 오늘은 앵글을 맞출게요. 그러나 어쨌든 스토리는 알아야 그 여인이 어떻게 절절하게 무덤을 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다윗 시대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연이어 새해 동안 기근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께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을 죽인 탓으로 그 피가 사울과 그의 집안에 머물렀다고 대답하셨다. 잠깐 끊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 시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유 없이 3년 동안 가뭄이 드는 거야. 3년 동안 가뭄이 드는데 다윗은 하느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던 하느님의 종이에요. 또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대리적인 어떤 그 통치자로 하느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뭄이 드는 이유를 다윗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이게 가뭄이 들었는데 다윗이 주님께 곡절을 묻습니다. 거기다 박수 좀 치세요. 주님 다윗이 주님께 곡절을 물으니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한다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세상적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일이 더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무조건 하느님 앞에 이 문제를 들이미는 거야. 왜 이러시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씩 기근이 듭니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러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가져야 되는 회개의 자세예요. 그 사실은 사순이라고 하는 부분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그렇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욥기서의 말씀이나 그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이제 그 이게 부활을 맞이하는 이제 우리의 주님이 부활까지 가시기까지 어떤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사순은 회개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걸 끊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끊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애를 쓰지요. 사순에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내가 나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싫고 또 남한테 업신여김 당하는 것도 싫고 내 거 내가 먹고 네 거 네가 먹어. 우리 보통 그런 것에 대한 우리는 훈련하는 사람을 이 대목을 뭐라 하냐?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 내 감정은 나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받쳐주거든요. 그냥 견딜만해요. 그 감정이.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느님이 내 안에 있는 자아 옛자를 부수기에서 들어가시기 시작하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 내가 내 식구들한테 나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이나 어떤 일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 여정 안에서도 뭔가 좀 큰 소리를 치고 싶은데 통하지 않아. 너나 잘하래.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그래서 뭐가 좀 뚝 나오면 여기 있다 얘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안 나와 진짜. 기도하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입은 있는데 벙어리가 돼. 감정은 있는데 표현 못해. 그쵸? 오늘 맞아요 아멘 하신 분은 응답 받으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맞죠? 진짜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참 진짜 이게 스타일이 구겨져. 왕년에는 그래도 이게 무릎 나오는 거 이게 바지 입고 있다 이게 무릎이 나와. 어떻게 무릎 나오는 걸 입고 여기로 올라와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무릎 나오는 바지 하나도 데려 입어야 됐던 내가 스타일이 구겨진다니까. 왜냐하면 어떤 것도 내 편도 없고 내가 감정 표현을 해도 그걸 인정해 줄 사람도 없고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뭐가 나온 게 없어. 근데 기도는 해야 돼.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이 하나님 들어가셔요. 그러면 사실은 닥쳐진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하느님의 방법이 문제야. 아멘. 아이고 오늘 아멘에 갔다. 오늘 하여튼 응답 받으시길 축복. 다시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하느님의 방법이 문제야. 아멘. 그 방법 말고 스타일 좀 살고 이 스타일 좀 살고 각오도 좀 쓰고 뭐라고 말하면 좀 맥히고 그리고 난 세 번 기도하면 한 번은 좀 뭐가 좀 이렇게 뭐가 손에 좀 쥐어지는 것도 좀 있고. 아니 그러면 훨씬 좀 낫잖아요. 이것 봐 이래가면서. 근데 벙어리를 만들어버려. 그리고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할 수 없게끔 그야말로 묵사발을 만들어버려. 오늘 묵사발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이거는 치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묵사발에 대해서 감사하시라고. 시작. 자, 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스타일이 구겨졌어. 다윗이 스타일이 구겨졌어. 그리고 자기는 하느님이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종이라 그랬거든. 근데 뭐야? 마음에 드는 종인데 3년을 한 1년도 아니고 3년을 내리 가뭄이 드는 거야. 여러분 말 있잖아요. 3년 동안 가뭄이 들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쯤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곡절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인 거야 지금. 우리 이 가뭄 이게 우리한테도 해당 사항이 되니까요. 우리 많은 것들이 가물잖아요. 가물지 않았으면 여기 올 사람 한 명도 없어. 제정신이면 여기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보지 여기 안 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가뭄이 1년 2년 3년 거쳐서 이제는 바닥에 바닥이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재세면서 작전기도 한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온 거야. 자 이제 아까 뒤로 했잖아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그 자리가 선택된 선교사님 자리입니다. 시작.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홀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랬더니 답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사울이 이제 성경 보세요. 절 보면 은혜가 없어요. 지금은 사울이 그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탓으로 그 피가 사울과 그의 집안에 머물렀다. 그죠? 대답하셨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에 대한 열정에서 그들을 쳐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자, 줄 치세요.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에 대한 열정 때문에 죽였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죽였다는 거거든요.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지금 제가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잠깐 짚어볼게요. 이제부터는 고개를 드셔야 응답이 있어요. 고개를 드셔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할 때가 1250년 BC. 그런데 1250년이면 약 13세기잖아요. 그러면 자, 두 달 만에 내려와서 카데스로 올라가서 38년 돌다가 엘라스로 내려와서 변방으로 돌아서 킹조의 사건을 거쳐서 자, 아모리족인데 갑니다. 여기 갑니다. 여기 가서 신명기 선포하고 여기서 레위기 받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통수권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러면 이게 총 40년이에요. 그러면 약 1200년 정도가 가나안 정복과 여기 가나안 정복. 요 가나안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정복과 분배. 열두 지파가 분할되잖아요. 그 시기를 약 1200년 잡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1200년 잡으면 되는데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여호수아 9장 가보세요. 여호수아 9장을 가봅시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그래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 훨씬 이제 실력이 돼요. 여호수아 9장. 자, 지금 여기를 대충 잡는 거야. 자, 언제? 1200년 전도 그냥 계산합시다. 약 지금 1200년 전대다. 왜냐하면 40일 광야는 이제 지났으니까. 1250년에 출애굽했다면. 물론 1446년이라고 하는 연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개신교에서 많이 써요. 15세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1250년 하면 개연성 있어요. 자, 그러면 9장에 기본 사람들과 계약을 맺다 나오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3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고와 아이의 한 일을 듣고서 그들 나름대로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자, 계속 읽을까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싼 다음 낡아 빠진 자루와 낡고 갈라져서 꿰맨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길을 떠났다. 발에도 낡아 빠진 기운 신을 신고 몸에도 낡아 빠진 옷을 걸쳤다. 양식으로 마련한 빵은 모두 마르고 부스러져 있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기본적이니까 자,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면 이거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분열왕국 시대의 지도가 필요해서 내가 이거를 이제 노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예리고 이쯤이거든요. 예리고가 여기 보시면 이 여기가 예리고가 이쯤 있어요. 예리고가 얘는 예리고가 여기쯤 있는데 여기가 예리고가 이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으면 이렇게 건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건너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모세가 그쵸? 잘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진도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스토리 듣듯이 뭐 드라마 이야기 듣듯이 들으세요. 나중에 다 도움이 돼요. 이쪽은 모세가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통수권을 받아서 리더가 바뀌는 거야. 이제 후계자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갈 때 보니까 예리고가 여기쯤 있어요. 그러면 예리고를 치고서 6장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뭐 무너져가지고 함성을 질렀는데 막 이런 거 뭐 열쇠 바퀴를 돌고 막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여기 보면요. 기본이 여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미 아까 예리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실패했다가 그게 어떤 범죄적인 그 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한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개인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하시면서 아간이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실 아이성이 실패했다가 8장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해요. 왜냐하면 그 죄를 아골골짜기로 끌고 와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죄가 회개를 통해서 죄가 해결이 될 때는 하느님께서 축복을 여신다는 거죠. 아, 네. 죄가 우리를 막는 거지. 아, 네. 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성이 요쯤 있어. 그런데 아이성을 8장에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본적으로 욕이야. 그럼 여러분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엄청 가깝지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속내면 저 소사나 저 상동이나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예리고를 거쳐서 아이성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땅 정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래서 허리를 지금 인천 상륙작전처럼 허리를 일단 자르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인포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간 땅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동네 무슨 동네가 있고 어디에 무슨 족속이 살고 아 뭐 소사동에는 어디 뭐가 살고 상동에는 무슨 뭐가 있고 거기에 이마트가 있고 이런 지명과 족속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그걸 틈탔어요. 그래서 기본적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상태로 밀고 들어오면 다음은 자기네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본적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먼 데서 온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뭐 저 위에 어디라든지 뭐 저 밑에 어디라든지 아주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민족인 것처럼 꾸밀라니까 말라 빠진 빵에다가 그치요? 다 기운 신발짝에다가 그냥 허접스리하게 해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한 거야. 우리를 좀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그 당신들 어디 사요? 우리 먼 데서 왔습니다. 먼 데서 오긴 바로 여기인데. 요거. 정보에 받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먼 데서 왔다니까 그 말을 믿고 종이 되겠다는 그 말. 자, 성경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11절 보세요. 11절. 그래서 시작. 그래서 저희 원로들과 저희 고장 주민들이 모두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행 양식을 손에 들고 그들을 만나러 가서 저희는 뭐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하고 말아요. 이 말은 우리와 동맹 맺읍시다. 아니면 우리를 받아주세요. 품어만 주세요. 그럼 우리는 물 딛고 나무 패고 종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개 드세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원로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많이 건드려지는 상처가 뭐냐면 과거에 40년 전에 이집트 땅을 출발할 때 그 이집트 땅 고센 땅을 출발할 때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렇죠? 노예였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로. 노예를 살아봤으니까 노예로서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자기네들이 노예였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자기의 노예가 되겠대. 이걸 갖고 보상심리라고 합니다. 보상심리가 건드려졌어. 누가요? 여호수아와 그 원로들과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과거의 노예로 이집트인들한테 고기까마 옆에서 이 고기까마 옆에서 음식해서 다 갖다 바치고 벽돌 해다가 이 성전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핍박받고 구박받고 속박받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나를 보상하시는구나. 우리를 보상하시는구나. 그래 아멘은 좋긴 한데 그 보상 심리가 올라온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쭤보지 말아야 돼요?
여쭤봐요.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이들을 품는 게 맞는 건지. 그럼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들은 들어가면 진멸해야 될, 다 싹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다. 절대로 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근데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지 아세요? 보상 심리가 올라오면 과거의 상처가 반응하면서 주님께 여쭙지 않아요. 아싸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여쭤보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가 어디냐 성경 봅시다. 성경 보세요. 19절. 우리가 그러자부터 합시다. 시작. 그러자 모든 수장이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소. 이 말은 왜 나온 거냐면,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 좋아, 내가 우리가 너희 품어줄게. 그래 좋아,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은 절대 너희하고 전쟁은 안 할게. 그리고 나서 2, 3일 있다가 아이성에서 여기 쳐들어갔어. 가서 보니까 며칠 전에 와서 먼 데서 왔다고 계약을 맺어서 종이 되겠다고 했던 그 기본적 여기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소사동에 갔더니 거기 사는 거야. 그때서야 속은 걸 아는 거죠. 속아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이제는 죽일 수가 없다. 왜? 하느님은 계약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우리 구원 역사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아멘. 구원 역사는 계약이에요. 그 계약의 성취가 십자가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처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혹처럼 이렇게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나무 물 깃고 나무 패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몸붙여 살았단 말이에요. 종으로. 이것을 아까 걸로 갑시다. 오늘 메인 텍스트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가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그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2절에 아모리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사실은 여기엔 그게 안 나왔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들을 안 칠게. 너희들을 나하고 전쟁 안 할게. 너희들 안 죽일게. 계약을 한 거란 말이야.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에 대한 열정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고요. 그러면 스크린 보시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그 출애굽의 과정이 1250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광야를 지나서 여기 들어올 때쯤에는 약 1200년대예요. 그렇죠? 1200. 그러면 1200년대인데 사울과 다윗의 시대는 1000년대로 보면 돼요. 약 뭐 1010년, 1050년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얼마 정도 지금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속아서 여호수아 9장에 조약을 맺고 나서 사울 시대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그것들은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야. 속아서 조약을 맺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속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그 계약은 무효야. 그러나 하느님은 무효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하느님이 무효라고 말하지 않는데 사람이 무효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효야. 그렇게 무효야 그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과 그 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어떤 유다에 대한 열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열정은 좋은 열정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정치적인 인기를 자기가 백성들한테 얻기 위해서 야 저것들 다 혹조랑 붙어 살았어. 그런데다가 붙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붙어 살면서 피까지 섞이잖아. 어디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우리 선민인 우리하고 피까지 섞이니까 그 꼴을 난 못 보겠어. 다 제거하자.
그래서 피바람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피바람이 잃어서 어떻게 해요? 싹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0년 텀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산해드렸어요. 출애굽을 1200년으로 가나안 땅 들어간 거를 정복시대를 1200년으로 본다면 사울과 다윗 시대는 1000년으로 보면 딱 얼추 맞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 약 200년이 지난 뒤에 하느님의 계약을 인간이 무시하고 피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 엄청난 피바람에 기브온족이 다 이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 기브온족의 다시 말하면 한 그 피바람에 이렇게 그 핍박받고 죽임당한 그 피가 지금의 가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것까지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가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인 애국심, 인간적인 어떤 정치적인 인기, 자신의 왕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기반,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 열정은 하느님이 보실 때는 올바른 열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가정을 놓고 하면 이번에 40일 동안은 어쨌든 우리 가정이 무덤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덤을 열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기운이 아멘. 성령의 능력이 그 무덤을 아멘. 열고 그 안에서 열매를 꺼낼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아닌데 하느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어그러진 일들이 열매를 갖고 있는 가정이 없는 집안은 없어요. 하느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그 계약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실수했죠. 실수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200년 전에. 그걸 200년이 지난 그 다음에 애국심, 유다에 대한 열정, 백성에 대한 인기, 정치적인 지지발판, 나름대로 인간적인 그것 때문에 그거를 사울이 완전히 다 그거 자체를 그냥 무너뜨린 거죠. 그러면서 피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무엘하 21장에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다? 가뭄이 사실. 뭐가 생겼다? 가뭄이 생겼다.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읽어볼게요. 3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직은 졸렵지 않지요? 네. 오늘 무덤 열어야 돼 무덤. 네. 자 3절 다시 절 보세요.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는 거는요. 졸지만 하면 응답이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해해야 되니까. 아, 네.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단어가 던져지면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안으로 들어가거나 때로는 그 말씀이 어둠으로부터 사슬을 끊어내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졸지 않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 그러려니까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움직이세요. 자 3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그대들이 주님의 상속 재산을 축복해 주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사울이나 그 집안과 저희 사이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첫째, 이거를 보상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쪽에서 제시하는 게 은이나 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이나 금이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를 죽일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갑니다. 시작. 다윗이 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들에게 해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임금에게 청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저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저희를 없애버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한 그 사람 출칩니다.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상금 필요 없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쟁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 피바람을 갖고 싶진 않다. 대신에 고개를 들어주세요. 대신에 이 문제를 거기 보세요. 어디냐면은 그 자, 나무에 매다는데 그 6절 후반부에 보세요. 저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그거 박스 치세요. 우리가 원래 여호수아 때 비록 속아서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당신네들의 조상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를 계약을 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내는 매듭을 풀어내는 방법도 주님 앞에서 하자. 네. 이게 바로 기본적이 내세운 그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꼴찌가 첫째되고 첫째가 꼴찌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훨씬 난 거야. 몸부터 살다 보니까 서당께 3년이면 라면 끓이죠? 응? 그지요? 그잖아. 아니, 서당께 3년이 라면 끓이는 게 아니고 식당께 3년이 라면 끓이죠? 서당께 3년은 뭐해? 풍어를 울면 되잖아. 지금 풍어를 울는 거야,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얘기를 자기네들이 하고 앉았어. 몸 붙여 살다 보니까 율법이 뭔지를 알아. 무엇이 하느님 중심인지 알아. 뭐가 야훼 중심인지 알아, 이제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죠? 꼼짝 못하는 거야,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달라. 이건 율법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율법적인 부분 안에서 쉽게 말하면 지극히 말씀적이고 지극히 공적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야. 감정이 개입되지 않겠다는 거야. 창피한 얘기지. 저 좀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요, 아무리 하느님의 종이고 아무리 열심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내 안에 믿음이 퇴색되잖아요. 세상 사람이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들고 나와. 그게 뭐예요? 아니, 저기 가톨릭 신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야보르죠. 지는 이런 사기 저런 사기 다 쳐놓고 우리한테는 뭘 요구해? 주님 앞에서를 요구해요. 가톨릭 신자라는 걸 요구해요. 그렇잖아요. 소송 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거 이해되시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본 사람들이 지금 거의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아 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무에 매단다라는 그 부분은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요.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에는. 그러나 나무에 매달리는 그 저주받은 자, 그게 사실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저주를 한 몸으로 받으시는 거죠. 당신이 저주받은 몸이 되시는 거예요. 죄를 모르시는 분을 죄를 알게 하셔서 매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조금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갑시다. 줄이 안 쳐져 있는 분은 줄 치세요.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시작.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야. 근데 하느님이 죄로 만드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니까. 이걸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보셨으니까 다시 원 텍스트로 오세요. 21장으로 오세요. 자, 그렇게 이제 고린도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나무에 매달리는데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이 말은 율법적으로
저주받은 몸이 되어서 나무에 매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나무에 매달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은 뭔가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 얘기를 그까지만 진전시키고 조금 뒤에를 봅시다. 자, 거기서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자, 그랬더니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어. 다윗이 꼼짝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계약했던 것을 사울이 파기했고 그 죄 때문에 사울 집안의 일곱 명이 그 나무에 매달리는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허락된 대속이에요, 이거는. 허락된. 그 사람이 직접적인 죄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 명을 매달아. 근데 주님 앞에 매달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럼 그들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러나 임금은 자기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맹세 때문에 사울의 손자 누구?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여기 므비보셋이 두 사람 나옵니다. 동명 이인이에요. 그 므비보셋에다 일단 박스를 치세요. 그 므비보셋은 주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요나단이 굉장히 친했죠?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서로가 굉장히 우정이 깊었잖아요. 그래서 우정이 깊어서 서로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그 후손들을 거두겠다는. 그래서 므비보셋은 거기에서 명단에서 뺐어요. 다윗이. 그래서 므비보셋은 어땠냐? 주님께 한 맹세 때문에 므비보셋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볼까요? 임금은 8절 시작. 임금은 나야의 딸 리츠파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 곧 아르모니와 므비보셋 나오죠. 이 므비보셋은 그 므비보셋이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족보 그려볼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무올라 사람 바르질라의 아들, 그렇죠,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아들 다섯을 붙들어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두 므비보셋이 나오는데 하나는 다윗에 의해서 살아요. 이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나오는 므비보셋은 리츠바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리츠바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이렇게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많은 구절을 차지하는지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우선 이 리츠바는 사무엘하 3장을 가보세요. 사무엘하 3장 앞에 3장 7절을 가보세요. 3장 7절 봅시다. 자, 거기 보면 아브네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브네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아브네르는 오늘 치유가 많이 일어나네요. 오늘 여러분 무덤 여는데 성령께서 뜨겁게 여시겠습니다. 졸지만 마세요. 졸지만. 그 아브네르는요 사울의 삼촌 네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삼촌이 네르예요. 요 네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은 어떻게 육촌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촌 형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울하고는 사촌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기 그렇죠. 사울의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울에는 사울하고 아브네르 관계는 사촌 형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아브네르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참모진이었잖아요. 중요한 책사이자 중요한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아브네르가. 이 북쪽에서 사울을 이렇게 보필하면서. 근데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아브네르가 어떻게 했냐면 사울에게는 7절 줄 치세요. 아야의 딸 리츠바라는 뭐요? 후궁이 있어. 그렇다면 지금 리츠바는 누구야? 일단 이제 신분이 나왔어. 후궁이에요. 후궁. 사울의 후궁이에요. 그러면 자, 사울 집안에 일곱 사람을 내주십시오. 왜? 사울이 기브온족을 피바람을 일으켰으니까.
그들을 다 멸족시켰기 때문에 사울 집안에 대한 원한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기부원족이. 그 원한 때문에 지금 3년차 가뭄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가뭄을 풀어내려면 사울 집안에 7사람 내달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두 여인이 등장해요, 여기서. 한 여인은 누구냐면 니츠바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니츠바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 사울의 후궁이에요. 사울의 후궁이에요. 근데 사울의 후궁인 이 여인한테서, 다시 아까 21장을 봐보면 여인한테서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울의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아르모니와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두 아들, 여인의 두 아들. 여인의 두 아들이 일단 뽑혔어요, 명단에. 그런데 그 다음 여자를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나와요. 누구요? 사울의 딸이라고 나와요. 미칼. 미칼은 사울의 딸이에요. 니츠바는 저기 사울의 후궁이에요. 근데 이 두 여인이 비운의 여인들이야. 기가 막혀. 인생이 기가 막혀, 인생이. 그걸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볼 건데, 자, 미칼은 사울의 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딸이 낳은, 잘 보세요, 성경. 몰라 사는 바르질라의 아들이에게 낳아준 아들 몇 명? 이 다섯 명의 아들을 몽땅 다 나무에 매다는 명단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두 여인을 한번 보자. 오늘 이 두 여인이 우리에겐 열쇠거든요. 어떻게 무덤을 열었는지. 자, 그러면 아까 그 사무엘 상권 갔을 때 한번 다시 봅시다. 아, 저 사무엘 하권 3장 갔을 때 표시해놓고 다시 보세요. 21장은 항상 돌아오니까 제대로 해놓으세요. 거기는 항상 메인 텍스트로 정리를 해놓으시고, 자, 봅시다. 아브네르가 이스보셋을 배반하는데, 자, 이스보셋은, 오늘은 족보가 중요해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어. 이스보셋은 누구의 아들?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도 있었고 이스보셋도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됐어요. 근데 이 이스보셋이 너무 연약했어. 너무 정치적인 발판도 없었고 좀 어리고 약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네르한테 꼼짝을 못해. 아브네르가 섭정을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섭정을 하는 그 섭정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야의 딸 그 리츠바라고 하는 사울의 후궁이 있었는데, 자,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네르에게, 7절입니다 지금, 장군은 어찌하여,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그러니까 리츠바를 범한 거예요. 사울의 후궁인 리츠바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네르가 섭정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스보셋이 워낙에 약하니까 자기가 이제 왕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정복을 하고 나면 그 먼저 왕이 쓰던 모든 것들은 다 취해요. 말이든 여자든 집이든 궁궐이든 뭐 그야말로 별장이든 물건이든 그걸 다 한 번씩 취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특히 여자 후궁들 같은 경우 뭐 정실 부인이랄지라도 범해서 내 여자를 만들어.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과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왕은 나야. 그러니까 니네들 똑바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니네들 내가 가만 내비로 두지 않아. 그래서 새로운 왕이 됐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니츠바가 거기에 희생양이 된 거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브네르가 니츠바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마마, 그죠? 마마, 오늘은 임금님께서 마마의 친전에 드실 것이옵니다. 잘 단장하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마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까칠하시옵니까? 제가 아무래도 보약 한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네 집안은 그랬겠죠. 후궁 있지만. 응? 아이고 아부네로 장수, 아부네로 장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내가 요즘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을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얼굴이 까칠하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아유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임금님도 잘 이렇게 모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그래도 내 얼굴이 까칠하다고 말하는 건 장수밖에 없고요. 응? 니츠바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 다 마마의 홍복인 줄 아리옵나이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어요. 그랬던 아부네르가 딱 사울 죽고 나니까 가갖고 딱 쳐다보면서 너 오늘 밤 수청들어. 오늘 밤 오늘 이렇게 잘 이렇게 단장 시켜갖고 오늘 알았지? 그래갖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겠어요? 니츠바가 기가 막히지. 그래서 가만히 있어. 너 왜 대답을 안 하냐 너? 어? 똑 나 좀 쳐다봐. 너 똑바로 대답 안 해? 얼추 열중쇼 차려 열차 이거 했겠어 안 했겠어? 살라니까. 자 니츠바라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수치와 수모가 그 엄청난 수치와 수모 비참함 속에서 이 목숨을 부지해야 되잖아. 수청 안 들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래 원하는 대로 아브네가 원하는 대로 그 침전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니츠바라는 여인이 비록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두 아들이 있었대잖아요 사울에. 그러면 세자 책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아들이 둘이나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그 궁 안에서는 자기의 세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 세력을 갖고 있었던 니츠바가 가짜치도 않은 그 부하 참모진한테 이게 사실 들어가서 수모를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니츠바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비운의 여인이지. 그걸 한번 생각해요. 비운의 여인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잘 나갈 때는 얼마나 얻어먹을 게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얼마나 떠받들어. 마음 상할까 봐. 그렇잖아요. 호칭을 하나 불러도 사모님이야.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뭐가 돼? 아줌마. 호칭이 변해. 그리고 어때요? 세상이 그렇잖아, 세상이. 철저하게 수모를 줄 때는 진짜 철저하게 수모를 받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니츠바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이에요. 근데 이 아픔이 있는 니츠바 여인이 두 아들까지 이제 어떻게 해요? 명단에 들어갔어. 기본족을 학살할 때 니츠바가 실제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내명부의 상황이라면 사울이 그들을 학살할 때 기본적으로 학살할 때 내명부의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관여 안 했을 확률이 더 큽니다. 니츠바는. 그렇죠? 그러니까 니츠바가 실질적으로 다 학살시킨 거 아니잖아. 근데 자기는 자기 그 임금 죽자마자 수모당하고 그런데 가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그 명단에 들어가요.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십자가 주님 앞에 나무에 매달린다는 거는 하느님의 특별한 몫이 있어요. 이걸 보석이라 그래요. 이해하세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죄를 진 게 아니야. 사울이 잘못한 거지. 사울이 잘못했지만 니츠바가 그걸 감당하는 거야 지금.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렇게 어떤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수모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아들까지 그 이유 없이 그 명단에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방법 없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 그러면 미갈 한번 볼까요? 미갈? 미갈이 어떤 여자인지 한번 보세요. 미갈 한번 봅시다. 미칼은 자 사무엘하 3장 15절 가보세요. 15절에 보세요. 3장 15절. 자 아브네르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그야말로 붙어요. 그쪽으로 붙어서 다시 말하면 저와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12절 후반부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사무엘 하 3장입니다. 12절. 제가 임금님 편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임금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임금으로 섬길 테니까 나 좀 잘 봐줘. 왜? 이스보셋이 있는 북쪽은 이미 글렀거든 이제. 어차피 다윗의 손에 언젠가는 먹혀.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온 거야. 다윗의 부근에는 주변에는 30인 부대가 있었고 이미 아둘람에서부터 잘 키워서 오합지졸이었는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능력에 있는 장수들로 다 참모진을 컸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보나 그 밑에서 충성하는 30인 부대를 보나 이스보셋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어차피 북쪽은 다윗이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몸을 낮췄어요. 그리고 딱 붙어버렸어. 간 콩팥에 붙듯이 딱 붙어버렸어. 그때 아브네르한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거기 보세요. 줬소 13절. 다윗은 이렇게 시작. 다윗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줬소. 그대와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겠어. 근데 그 다음에 조건이 나와요. 그 대신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어. 그대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을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나를 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 미칼이라는 이 여자가 사울이요. 그 필리스티아인들의 이게 말하자면 표피인데 여기 표피라고 하는데 포경입니다. 그게 일종의. 포경을 100개를 잘라오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미갈이에요. 근데 이 미갈을 딴 데로 시집을 보냈어. 거기 나오잖아요. 팔티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거기 보세요. 표피 100개를 바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얻었어. 15절에 보세요. 이스보셋이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미칼을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팔티엘에게서 데려왔다. 이미 시집가 살고 있어. 저 보세요. 시집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시집을 가서 살았다는 얘기는 아돌람에서 사울 피해서 돌아다니고 동굴 축축한 곳에서 400명, 600명의 공동체를 데리고 죽을 등 살 등 그렇게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아돌람의 동굴에서 연단받고 있을 때 미갈은 딴 데로 시집을 갔다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면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아버지의 정치적인 야망의 도구였지. 이리 시집가 그럼 이리 시집가고 절리 시집가 그럼 절리 시집가고 아버지 정치적 야망에 휘둘렸고 도구로 쓰임받은 그것만으로도 불운의 여인이야.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살아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없어. 너는 이 나라의 공주야. 사랑이 반맥이 주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략결혼. 그래서 결국 팔티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건 팔티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거기 보세요. 팔티라는 사람한테 팔티엘에게 가서 데려왔다 그랬죠.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더 크게 시작. 남편도 그 여자와 함께 떠나 바울인까지 울면서 그 뒤를 따라왔다. 아브네르가 그에게 그만 돌아가시오 하니 그가 성경이니까 그만 돌아가시오 이거지. 울면서 따라왔대잖아 그 남편이. 그러면 살면서 정이 들었다는 거 아니야.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쵸? 지금 어쨌든 울면서 따라왔어요. 근데 아브네르가 그만 돌아가시오 그 말은 점잖게 말해서 그만 돌아가시오. 너 계속 오면 죽어 너. 안 가? 네가 지금 살라고 쫓아오는 거냐. 죽으려고 쫓아오는 거냐. 그러면서 칼을 그 안에서 뽑아. 진짜 그야말로 칼 한번 뽑았겠지.
너 죽을래? 여기다가 갖다 목에다가 탁 갖다 놓으면 너 죽을래? 계속 올 거야, 너 지금? 지금 이제 이 미갈은 당신 이제 네 아내는 이제 가면 뭐예요? 중전 마마야. 네가 지금 어디라고 계속 쫓아오냐? 너 죽고 싶냐? 좋게 말할 때 빨리 돌아가. 그런 험악한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마음에 있어서 팔티에라고 살았는지 없어서 살았는지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아. 그렇지만 미갈 입장에서 이게 할 짓이냐고 이게. 아니 이쪽은 할 짓인 것 같아. 저쪽 보고 해야 돼. 아니 이게 지금 할 짓이에요 이게 지금? 이건 못할 짓이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잖아요. 그 팔테리라고 하는 그 남편하고의 부분도 살면서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미드라시로 정말 묵상 같은 걸 해본다 그러면 어쨌든 남편이고 그야말로 자식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았어. 근데 울면서 쫓아왔다 성경이 말할 정도면 둘 사이의 부부 금실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갈은 그 걸음이 절대로 미갈이 그럼 신나가지고 아유 찌질이 내가 찌질이를 이제 벗어나는 거야. 너 여기 잘 있어. 그러면서 아이고 아브네르 장수 갑시다. 아이고 나의 달링 엄마 데이비드 엄마 데이비드 갈 거야. 그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그냥 한 집에 살아도 정이 들어. 여기 나 성인이니까 제가 편안하게 표현할게. 살섞고 살았어요. 예? 자식을 낳는지 안 낳는지 모르지만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근데 울면서 쫓아와. 울면서 그것도 찌질하지 왜 울고 쫓아왔고. 그 마음이 어떠면 울고. 그러니까 왕이 데려가잖아. 내 마누라에 내놔. 그래서 왕이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거요. 그냥 끼기요. 그러니까 울고 쫓아오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주변 사람 다 피눈물 빼는 일이잖아 이게. 그런 여인이 누구? 미갈. 아까 있었던 니츠바는 아까 말했잖아. 비참함을 당하고 후궁 울어서 있을 수 없는 일. 거기 자식까지 났어. 거기는 사울의 자식까지 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수모당하고 막 이러는 건 괜찮아. 자기 자식들이 뭔 죄가 있어서 그 나무에 매달려야 되느냐고요. 중요한 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요 사울이라는 요 두 글자. 응? 요거 이게 문제야. 이게 사울이 저질른 그 학살 사건이 지금 두 여인에게 어마어마한 비운의 사건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뭘 얘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우리 집안에 다 사울 있어. 다 사울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는 어떻게 해요? 연대성이 있다 그랬잖아. 죄는 서로 이렇게 손잡고 있는 게 있어. 죄는 또 집단성이 있어. 우리 가정 안에 머무는 게 있어. 집단성이 있어 이렇게. 아니면 공동체성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내가 바람 핀 게 아니야. 내가 주식하다가 돈 까먹은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거 아니야. 그런데 사울의 일 때문에 이 두 여인이 이렇게 비운의 여인이 돼서 자식을 매달거나. 그쵸? 이게 지금 보세요. 미갈은 다섯이나 매달아. 미갈을 다섯이나. 팔티엘에게 낳아준 아들은 아니지만 다섯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갈이.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정치적인 야망의 도구로 어딘가에 정략 결혼을 또 시켰단 얘기지. 거기서 낳은 다섯 명을 여기서 나온 후궁에서 나온 두 명하고 다섯 명. 근데 한번 보세요. 사울 입장에서는요. 후궁의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죠. 여기는 손주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때까지 연결되는 거지. 그들이 나무에 매달리게 돼. 그것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들이 매달리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걸 잘 정리해서 보면 기가 막혀. 아, 이 죄라는 게 서로 연대적으로 붙들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다시 말하지만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이 두 아들과 이 다섯 손주는 두 아들과 다섯 손주는 실질적으로 기본적 속을 학살하는데 아, 그럼요. 전혀 거기에 관여 안 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관여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들이 그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다윗 이제 그랬던 미칼이 하나 더 찾아봅시다. 이게요 사무엘 하 그 6장 가보세요. 다윗이 계악기 앞에서 춤을 춥니다. 찾아왔어 이제. 예? 이제 어쨌든 뭐 팔티엘이 그냥 팔푼이처럼 울고 쫓아왔던 어떻게든 하여튼 데려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아내 삼았어요. 그래서 계약궤를 입성시킬 때 진짜 이제 그야말로 이제 허리춤이 내려가는 지도로 춤을 췄다 그러죠. 그럴 때 자 그 미칼이 거기에 보니까 미칼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23절 보세요. 그 뒤 시작 그 뒤 사울의 딸 미칼에게는 죽는 날까지 뭐가 없었다. 요거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직역을 하면 동침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중간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혈맥절인 텍스트인데 자 아이가 없었다 이 말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뜻이야. 그러면 다윗은 아내인 미칼을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그 아내를 데려오긴 했지만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궤 앞에서 춤을 췄을 때 아이고 진짜 잘났어 그 예쁜 애들 앞에서 그 종들 앞에서 허리춤이 드러난지도 모르고 멋져도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후로 아이가 없었다.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미칼은 뭐예요? 사울 집안이잖아. 사울 집안으로부터 철저히 성별하신 거예요. 사울 집안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 다윗이. 사울 집안으로부터 철저히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서 성별해내시는 거예요. 다윗 집안을. 거기에 동침하지 않았고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미칼이 낳은 다섯 아들 중에 다윗이 있다. 그럼 이 일이 성사될까요? 안 돼요. 성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철저하시냐고. 그 사건은 하나의 계기일 뿐이야. 그 계약궤 앞에서 춤을 췄을 때 투덜거리고 불평했던 거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느님의 뜻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다윗 집안을 사울 집안하고 엮은다 안 엮은다. 어둠과 빛은 섞일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씩 보면요 이런 상황으로 하느님이 성별을 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양자를 가거나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양자를 가거나 다른 핏줄이 김씨가 한씨로 오거나 예? 그런 모든 것들 지금 여기도 보면 미갈이 다른 어떤 사람한테 가서 다섯 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미갈의 피가 섞였어 안 섞였어? 남자는 다른 데지만 여자는 어쨌든 미갈의 자식이잖아요. 그럼 사울의 피가 섞였어 안 섞였어? 섞였어. 그렇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은 피가 섞였다 안 섞였다? 안 섞였다. 이거는 구원 역사의 줄기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데서도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은 대충 섞어서 일하시잖아요. 대충 섞고 대충 그냥 뭐랄까 그럭저럭 섞이고 이렇게 서로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대충 분리해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철저히 성별하셔요. 한번 지나간 일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딱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아 그때 하느님이 나를 철저히 빼냈어. 절대 철저히 분리했어 나를.
그 사건과 분리했고 그 사람과 분리했고 그 상처와 분리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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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냥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다윗의 혈통은 사울과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왜? 다윗의 왕조는 하느님이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섞이지 않았어 이제. 그것까지 잘 보셨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여러분 비운의 두 여인에게서 두 아들 다섯 아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이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느 가정이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꼭 보석을 해야 되는 법은 아니란 뜻이에요. 죄의 연대성으로 서로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는 사울이 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보석하고 그것이 특히 죽은 자라면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통해야 돼. 아멘. 통공이 통해야 돼. 아멘. 산이와 죽은이가 어떻게 해요? 통공.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잖아요. 산이와 죽은이가 서로 통공. 통한다고요. 이게 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옥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지금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신들의 죄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리츠바도 마찬가지야. 후궁이지만, 리츠바가 그 기브온을 학살한 거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거의. 근데 그 두 아들은 무슨 죄냐고요. 거기에, 그, 이, 미갈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 저 남자하고 결혼해, 아버지한테 정치적인 어떤 야망의 도구로, 이렇게, 그야말로, 쓰인 거, 도구로 이용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용당한 것만으로 자기는 아픔이야. 그런 아픔이 있는 미갈이, 다섯 명의 아들은 또 뭔 죄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려. 그러니까 그 나무에 매달리는 그들, 그 일곱 명. 그 일곱 명이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저와 여러분의 훈련과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꼭 이래야 될 이유가 내가 다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죠. 물론 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보석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 안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보석하기도 하고. 아멘. 그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마카베오 하 한번 가봅시다. 12장. 죽은 자를 위해서 보석하는 제사가 성경에서는 말해요. 마카베오하 이제 찾기가 좀 그러니까 다 기다릴게요. 제가 마카베오하 12장 마카베오하입니다. 12장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뭐 전체를 짚을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12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단편적으로 12장 38절에 보면 12장 38절 찾으셨죠? 그 토픽이 뭐예요? 전사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이제 그 유다가 이제 마카베오 유다가 아둘람 섬에 가 갖고 이제 하여튼 이제 그 안식일을 지냈고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먼저 동료들이 죽은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죽은 자들마다 그 옷 속에서 뭐요? 율법으로 유다인들에게 금지된 얌니아 우상들의 폐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전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모두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의 방식을 찬양하였다. 또 그렇게 저질러진 죄를 완전히 용서해달라고
간언하며 간청하였다. 얌야의 우상들의 폐 이만 지금 우리를 말하면 부족 갖고 있었다고 부족. 전쟁에 나가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느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속인한테 가서 무당한테 가서 돈 주고 그 부적 써갖고 몸에 지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것 때문에 하느님이 치셨구나. 그걸 이제 그때 알았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며 간청하는데 43절 시작.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2천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에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말하면 연미사 바쳤다 그 소리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산 자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죽은 자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연미사도 바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보속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마카비 하에 보면 죽은 자, 전사자, 죽은 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 연미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미사를 통해 기도하고 묵주기도 통해 기도하고 더 크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고 얘기까지 이제 지금 나갔는데 이제 자 이제 중요한 얘기 이제 니츠바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21장을 가보세요. 메인 텍스트 갑니다. 사무엘하 21장 가보세요. 자, 거기 보면 10절에 아야의 딸 리츠바는 시작. 아야의 딸 리츠바는 자루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쳐놓고 앉아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부터 그 주검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 주검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이아의 딸 리츠바가 한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의 길랏 주민들에게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왔다. 그들은 필리스테인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이던 날 벳산 광장에 매달아둔 사울과 요나단의 주검을 그곳에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자 사람들은 매달렸던 자들의 뼈도 거두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사울의 뼈, 시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못했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냥. 그랬더니 몰래 자기네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뼈를 거두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도 요나단도 장사를 제대로 지냈다 못 지냈다? 못 지냈다. 아버지가 키스잖아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그 무덤, 그러니까 가족 무덤에 안장하는 거는 이때 안장하는 거예요. 뭘 갖고 뭐 때문에 안장을 하게 되느냐? 리츠바라는 여인이, 후궁 그 여인이 자루옷을 갖다가 바위 위에다 펼쳐놓고 거기서 지금 여기 보면 보리추수라고 나오죠. 거기 보세요.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부터, 그쵸?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부터 주검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이렇게 나와. 이게 약 몇 개월 정도 됩니다. 보통 한 5, 6개월로 봐요. 5, 6개월 동안, 자, 니츠바 입장에서는 보세요. 두 사람은 아들이죠. 나머지 다섯은 어찌 됐든 후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주들이에요. 네. 맞죠? 네. 왕자들이잖아요. 네. 그 일곱 명의 시신에 새가 쪼아서 달라붙어서 그런 것들을 막 쪼아먹고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 짐승이 시신을 건드리는 거는. 그걸 못하도록 그 바위에서 거의 6개월 동안 그 시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성화인데 이게 그 리츠바의 모정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말하자면 두 명의 아들과 다섯 명의 손주죠. 어? 손주 아닌 손주들이죠. 이 손주들인데 여기 다 갈, 이게 막 이 새들이 막 달아들잖아요. 근데 이 어때요? 이런 무슨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이거 들고 막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요 이걸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시신을 못 건드리도록 미츠바가.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자루옷을 바위에 펼쳐놨다. 이 말은 자루옷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 슬픔, 애도 그런 것들의 상징입니다. 자루옷은.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거야. 누가? 니츠바가. 니츠바라고 하는 그 후궁, 그 여인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이 깊은 바닥에 단장을 끊어내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자루옷을 펼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일정한 기간 동안, 거의 6개월이란 기간 동안을 거기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시신을 못 건드리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잤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코펠로 밥 끓여 먹었을까요? 여러분 거의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의 사람이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앞에 우리 가정 안에는요 이렇게 매달려서 보속을 해야 될 만큼 기도와 필요한 영혼이 많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죽은 영혼들 중에서 기도 필요한 영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이 바위에 들짐승에 찢기는 거나 이런 것도 히브리인데 수치니까.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건 건기예요. 비가 쏟아지는 건 우기예요. 건기에서 우기까지는 약 6개월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6개월 동안 그 바위에서 안 움직이는 거야. 그게 바로 보속의 기도고. 아멘. 아멘. 그게 바로 하느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예요. 아멘. 죽을 각오를 한 거야 6개월 동안. 아멘. 근데 40일도 못해? 6개월 동안 니츠바는 죽을 각오를 했는데 40일도 도장 못 찍냐고. 40일도 도장 찍을 마음 없으면서 응답을 바란다면 강도지. 갈만 안 들었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세요. 거기 아주 정말 은혜로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한 보속을 하는 기도가 그 바위 위에서 자루옷을 펼친 거야. 바위 위에서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는 거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야. 사울의 잘못이지만 두 아들이 거기 달려서 죽었잖아. 두 아들에 대한 그거는 그런 두 아들에 대한 그 보속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니츠바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속의 기도와 희생의 기도와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맨날 묵지불단시에 왜 내가 맨날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아니요 아무나 매달리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바위에 자루옷을 피는 게 아니에요. 바위 위에 자루옷을 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울 집안에서 선택된 자가 리츠바란 말이에요. 아멘. 미갈도 아니고 리츠바. 아멘. 선택된 자가 있어요. 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자 성경 보세요. 거기 보면 10절에 아야의 딸 리츠바는 자루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쳐놓고 그렇게 했죠. 거기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하고 바위 사이에 해석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지금 해석이 빠져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 자기를 위하여가 뭐냐면은 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라흐. 라흐라는 히브리어예요. 요 단어가 해석이 빠져 있어요. 원칙 직역을 하면 니츠바는 자루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펼쳐놓고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졸지의 두 아들, 손주 아닌 손주들. 그런 슬픔 속에서 그들을 여기다 갖다 매달아 놓고 지금 니츠바가 이게 지금 영이 영이 갔어요 지금? 마음이 마음이 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너진 상태야. 자기의 두 아들, 손주까지 여기다 갖다가 다 매달아서 거기서 피 흘려서 죽었는데 그들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는 니츠바는 지금 자기의 존재가 다 무너진 상태라고.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죠. 그러나 죽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을 기본 사람이라든지 다윗의 그 집안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희생의 기도를 받아들이는 거야. 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냐? 그 바위 위에 자루옷을 깔은 그 자리가 죽은 자, 여기에 매달린 자들만을 위해서 바위에 자루옷을 깔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 라는 라흐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깔았단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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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자를 위해서. 산 자를 위해서 바위에 차로옷을 까는 거야. 산 자를 위해서 그 자리에 회개의 기도를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곳에 깊은 곳에 40일 작정 기도를 통한 아멘. 응답이 아멘. 여러분 가정의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아멘. 저렇게 매달린 자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리를 깔은 지금 이 GSM의 바위의 그 자리 아멘. 자루옷을 깔은 그 회개의 지금 그 자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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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의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산자의 자리에 응답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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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그게 여러분들 관계가 있는 배우자들이고, 아멘. 지금 냉담하는 그 영혼들이고, 아멘. 관계 있다고요.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라흐라는 단어가 지금 거기 번역에 빠져 있어요. 라흐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바위에 자루옷을 펼쳤다. 다시 말할까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나무에 매달린 저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누군가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멘. 어둠이 건드려서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그 어떤 세력들을, 아멘. 누군가는 보석하고 쫓아내고, 아멘. 지켜주고 기도하고, 아멘.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 사람으로 가정 안에서 선택된 자만이 바위에 자루옷을 펼칠 수 있는, 아멘. 그렇게 선택된 자만이 작정기도 하라고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아멘. 여러분 기도요? 훈련이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바위에다가 자루옷을 폈어요. 오늘 여러분의 회개가 아멘. 그 바위에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앉은 자리가 응답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 자리가 바위의 자리고, 아멘. 그 자리가 옷을 펼칠 자리고, 아멘. 거기가 바로 회개의 자루옷이 펼쳐지는 자리. 아멘. 누군가는 보석해야 된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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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 아멘.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자 이제 볼까요?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자, 이제 보세요. 거기 보면, 어디를 보냐면, 자, 봅시다. 아, 이제 딸 리츠바가 자루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라흐라는 말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펼쳐놓고 앉아. 그죠?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주검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빗드나를 잡아야 되는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가 뭐였어? 그렇지. 가뭄. 기근이 문제였어. 가뭄, 기근. 기근이 든단 말이에요. 가뭄이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굶어 죽는 것만 말하면 안 돼요.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근과 가뭄을, 가뭄을 다시 같이 생각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뭄과 기근이 들었는데, 자, 지금 일곱 명이 매달렸기 때문에 죽음 위로 비가 쏟아지는 거야? 아니면 니츠바라는 여인의 6개월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지. 말은 너무 잘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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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츠바가 6개월을 그 바위에 자루옷을 깔았더니, 그 자루옷을 깔고 애도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느님 앞에 저 매달린 내 아들들과 매달린 나의 손주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절대로 어둠이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6개월 동안 그 어둠을 쫓아내며 6개월 동안 그 바위에서 엎드렸더니 다른 데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 위에 비가 내리더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무덤에 비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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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덤 야훼가 열고 그리스도 이기시고 그 무덤 성령이 열매를 꺼내시되 야훼 니시 야훼 니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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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츠바가 죽음 위로 비를 끌어내린 것은 바로 무덤 위로 비가 쏟아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아멘. 이번 사순에, 아멘. 많은 무덤이 있어. 우리 아멘. 상처의 무덤, 아멘. 악습의 무덤, 아멘. 관계 안에서의 무덤, 아멘. 경제적인 무덤, 아멘. 그것도 모자라서 명예에 대한 무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병마의 무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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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많은 죽음의 무덤이 있어. 아멘. 그 무덤 위로 주님이 니츠바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멘.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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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덤 위로 단비가 쏟아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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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음 위로 단비가 쏟아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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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응답이다. 이름으로 나가. 더 크게 하며 아랫배에 힘을 주고 지금 밖으로 나가잖아요. 왜 입을 다물고 있어? 다시 예수 이름으로 낙심하게 나가. 아멘. 아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의 죽음을 열고 너의 가정의 무덤을 열고 담비를 쏟아볼 것이다. 아멘. 아멘.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가.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번 40일은 난 너의 무덤을 열리라. 니츠바가 6개월 동안 바위에 펼쳐놨던 그 자루옷, 그 자루옷의 회개가 죽음 위로 비를 끌어내려. 여러분, 딴 데는 비 와야 소용없어. 우리는 무덤 위로 비가 와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덤 위로 비가 와야 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이 있다면, 성령께서 무덤을 가르시고 열으시면 훨씬 더 수월한 게 있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아멘. 제발 인간적인 거 버리시고, 아멘. 이번 40일은 하느님께 의존해보세요. 아멘. 철저하게 그분이 가르시고, 아멘.
무덤은 일단 갈라져야 돼. 갈라져야 하는 게 나오지. 갈라져야 성령이 들어가 그야말로 영을 넣던지 빼든지 할 거야. 아멘. 내가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지독히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다치는 거 싫어해. 내 감정 건드리는 거 싫어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싫어. 내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 상하는 걸 나는 싫어해요. 그게 뭐냐? 나를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거지. 근데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나가 바로 부서져야 될 나. 오늘 철저하게 부서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한다면 느츠바는 자기를 위하여, 산자를 위하여, 어찌 보면 이 새끼들, 이 미츠바한테는 이 새끼가 어떤 새끼야?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 해볼까요? 저도 저런 바위가 있었어요. 그 껌껌한 성지에 올라가서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후레쉬 비춰가면서 부회장님하고 저하고 그냥 뭐 기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위에다가 자루옷을 폈던 때가 있어. 바위에다가 자루옷을 폈던 그 밤중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근데 그 밤중에 자리를 핀 이유는 새끼 때문이었어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식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빚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빚 아니라고 나한테 쳐다보면 안 돼요. 빚 갚아야 되니까. 상처 치유받아야 되니까. 아멘. 상처 치유를 받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 아멘. 여러분 치유받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처의 무덤 위로 담비가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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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처 안으로 쏟아져. 아멘. 처음엔 그랬어요. 다 자식 때문이고 돈 때문이고 내 상처 때문이고 내가 그 사건을 내가 담고 있을 수가 없어. 아멘.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아멘. 그냥 아주 그냥 나 죽고 너 죽고 이렇게 한바탕이야. 그렇다 났으면 내가 속이 시원하고 있어. 돈도 귀찮아. 내 성질대로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바님 그렇게 말했다가 뒤지게 혼났지. 진짜 이런 것들이 담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담고 있을 수 있으면 그건 상처 아니에요. 상처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처는 담고 있지 못해요. 그 안에 상처라는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걔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담고 있지 못해. 그냥 이렇게 품고 있을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아. 오늘 그 상처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상처의 무덤 위로 담비가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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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저렇게 이렇게 세상 문화에 매달리고 세상에 있는 쾌락의 문화에 매달리고 세상적인 돈, 황금 만능주의에 매달리고 포스트모더니즘에 매달리고 상대주의에 매달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니 어쩌니 음란과 폭력과 혈기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식을 위해서 나도 이 짓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자리는 제가 사는 자리가 됐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공짜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아멘. 다 하느님의 뜻이 있어서 순종하지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아멘. 치유받은 만큼밖에 순종 못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치유받은 만큼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멘.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아멘.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가 아멘. 살아서 나무에 매달려 어둠에 휘둘려 다니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멘. 위에서 했던 그 기도가 아멘. 그것 때문에 바위에 펼쳐놨던 딸의 차로옷이 아멘. 오늘 여러분이 부러지는 가운데 아멘. 그 영혼에게 그 사건에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엄청난 아픔에
죽음 위로, 죽은 시체의 무덤 위로 하느님의 담비가 쏟아지길 축원합니다. 담음 끝났다. 기근 끝났다. 기근 끝났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느님의 비가, 응답의 비가 언제 그 문제의 죽음 위로 쏟아질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가운데 그 무덤 위로, 죽음의 무덤 위로 하느님께서 응답의 비를 쏟아 붓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가 죽음 위로 내린 것은 니츠바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니츠바의 결단 때문이었어. 난 6개월 동안 죽어도 이 바위를 안 떠나. 난 6개월 동안 나를 잡아먹어봐라. 내가 내 새끼들 시신은 내가 지켜야 되겠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죽은 자들을 향한 그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거기도 필요한 거기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지 기도의 목마른 여러분 가정 안에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멘. 그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는 영혼은 기억하시면서 기억이 안 되는 영혼은 하느님께 봉헌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대신 회개하고 아멘.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바위의 자리 이 자리가 자로 옷을 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죽은 자와 산 자는 통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죽은 자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멘. 죽은 자로서 모든 걸 풀어내는 뜻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기도로 모든 걸 풀어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듭이 있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양손을 높이 드십니다. 저를 따라서 이 아랫배에서 이렇게 좀 기운을 끌어올리세요. 가만히 있으면 졸려와.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밖으로 낼 때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죽음 죽음처럼 널브러져 있는 사랑하는 그 영혼 그 위로 응답의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를 따라 하세요. 주님 다시 주님 더 크게 주님 이제 내가 응답의 비를 사모합니다. 지금 앉은 이 자리가 니츠바의 바위요 자로우심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자로우심을